두 번째 큐, 본인의 자녀의 압류 같이 보세요. 시작. 본인의 자녀의 압류 실패의 경험을 이해한다면 본인과 학생이 좋았다. 고래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제가 아는 정말 이런 좋은 팁을 선생님들 중에 누가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저는 그 교실에서 안 하고 교무실을 안 하고 회의실 같은 조용한 공간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받고 있는 느낌도 있고 차도 꼭 준비해. 네. 차나 간식까지는 차도 꼭 준비해서 드시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차를 보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한 게 어머니 딱 쳐다보면서 자식이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연습 얼굴을 쩌는 표정으로 다 같이 시작. 자식이 진짜 힘드시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 10중 8 엄마도 눈물 줄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시키야 시켜보시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그래. 교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찾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찾는 거예요. 부모님 본인이 깨닫는 거야. 이거 이 허름하기 짝에 뭘 내가 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분 오시라고 해서 교무실 회의실에서 아버님 좀 보고 계세요. 그쵸? 교무실 잠깐 볼 일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읽으시라고. 근데 이거 오실 때 관련하고 이거 읽고 나서의 표정이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바로 갔던 상담을. 근데 얘는 애가 한 사포 안 가려고 해서 아버님이 가셨어. 더 좋아?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짜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5월 어느 날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이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잤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한테 얘들아 암기가 볼펜 들고 잤다. 그때 우리 반 애들이 완전 뒤집어졌어. 어느 정도냐면 걔가 이동 수업 때 애들이 걔가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와. 어느 정도나 하루 종일 자는 거. 그런데 그걸 보셨잖아. 근데 걔가 볼펜 들고 잔다니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웃겨. 그래서 막 책상 쫀드리고 우리 애가 자다 뺐어. 시끄러워서. 우리 옆에 짝꿍한테 야, 왜 그래?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그게 칭찬이 되었죠.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참여했어. 또 그래 또 칭찬의 기준은 어디야? 그 아이가 속다를 안 그냥 찾는데 볼펜 들고 갔으면 칭찬 버리지. 근데 그거는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얘가 수행평가에 참여를 합니다.